하이 여러분, 브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독특한, 이제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걸 보여드리기 왔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거북이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독특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에스크림. 열어주셨다. 오케이. 저도 이거를 본 적은 없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시청 고정,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아니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번 얘기해서 들어가 볼게요. 사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가서 한번 어떤 사연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주인공인 그 거북이들 어디 있죠? 그 여기 있나요? 아,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생물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방 그냥 거북이를 위한 방이네요? 펠릭스 살짝 키우다가 상담도 잘 안 하고 해서 좀 넓게 깊게 해줬죠. 아,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들인데 별거북이입니다. 이 별거북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들이 번식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 별거북이는 무슨 별거북이죠? 인도 별거북이. 아, 인도 별거북이. 와, 이거 한 쌍인 거죠, 딱? 처음에 8년, 9년 전에 교과서 키웠는데 운 좋게 한 쌍이 됐어요. 와, 그럼 8살, 9살인 거예요? 네. 오, 귀여워. 별거북이가 여러분들 원래 국제멸종위기 동물 2급이었는데 이번에 1급으로 상향이 돼서 원래 기존에 사육하시던 분들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키우기가 힘듭니다. 물론 입양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그렇고요. 와, 우와, 진짜 이것저것 엄청 잘 챙겨주시는구나. 근데 이 별거북이들이 번식을 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에도 사례가 없었고 해외에도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 주인공들 어디 있죠? 아, 여기다가 내놓으셨거든요. 바로! 우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게 바로 아기 인도 별거북이인데, 보통 거북이 하면은 알 하나에서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게 맞는데, 얘네는 어떻게 태어난 거죠? 이게 4월 17일에 산란을 해서, 네네. 저번 주 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알이 깨졌어요. 아, 이게 지난주 월요일. 네네네. 아, 이제 파각 시작했네요. 네, 그랬는데 원래는 하루 지나면 보통 나온다고 하는데 잘 안 나왔어요. 못 나오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갖고 사진을 또 찍었는데 요 사진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얼굴이 두 개가 보여요. 코가, 그리고 다리가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들놈이 아빠 두 마리야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 그 람브르님 오셔갖고 파각을 했죠. 네, 전문가시잖아요. 네. 별거북이 번식도 사례가 있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 나나는 서로 분리돼 있는데 이 살점이 탯줄 같은 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등을 이렇게 보이면서 배를 붙여 있던 거네요. 그렇죠. 양쪽 끝으로 동그랗게 아주 보고 있었어요. 배를 맞대고 있었어요. 탯줄이라고 해야 될지 좀 그런 게 조금씩 네네. 이제 말라져가고 이렇게 깠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한 마리씩 있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이 귀한 개체가 여러분들 한 마리가 나와도 축하할 일인데 이렇게 한 안에서 두 마리가 슝 하고 나온 거는 더 신비로우면서도 더 축하할 일이거든요. 국내 최초이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미가 큽니다. 3일 정도 지났을 때요. 3일 정도 지났을 때 됐고 말라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아, 똘망똘망 눈은 엄청 귀엽네. 네, 그 람보르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가운데를 묶어주면 어떻겠냐 실로. 네네. 이렇게 의견을. 와, 아, 이렇게 실로 묶으신 거예요? 네, 그 가운데를 혹시라도 둘 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한쪽이라도 살리기 위한 방법도 있고 선택을 했죠. 아, 실로 하는 건 어떻게 람보르님이 알아보고 그, 알려주신대요? 그 해외 유튜브가 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어갖고 아... 저도 찾아보고 람보르님도 아마 같은 영상을 보셨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나낭이 흡수가 제대로 됐고 결과적으로는 건강하게 아가들이 이렇게 나온 거네요.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염염염염. 여기 이 부분인데 애들은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난항을 달고 나오고 이 난항을 흡수한 후에 이렇게 배꼽에 이렇게 때같이 이렇게 남아요. 이게 배꼽이 완전 아물면은 떨어져 나오거든요. 나중 되면 지금 그 찌꺼기가 아직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배가 거의 다 다치긴 했어요. 근데 별거북이가 이거보다 원래 크게 나오는데 두 마리 나와서 더 작게 나온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저도 첫 산란한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보다는 1.5배는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여러분 어쨌든 두 마리 다 건강하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자체가 너무 감사할 일이고, 어떻게 딱 한 쌍을 기르시는데 어떻게 알도 몇 개 있으셨어요? 원래 세 개를 낳았었는데 여기가 이제 깊어요. 깊어갖고 이거 찾으려면은 좀 이제 삼지창으로 찾았는데 급하게 찾다가 하나를 떼먹었어요. 발굴하다가 두 개를 이제 부화기에 넣고 기다렸는데 하나는 누정란이라서 중간에 탈락하고 하나 남은 누정란에서 두 마리가 남은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 근데 이 별거북이 번식하기 전에 전에도 번식하셨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완전 딱 한 쌍에 딱 알도 딱 하나 유정란이었는데 처음 번식에 이렇게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라는 게 참. 로또 사셨어요? 뭐 사라고는 하더라고요. 야, 진짜 얘들아 수고 많았다. 야, 얘가 암컷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 큰 거고, 별거북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 멸종위기 1급이기 때문에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번식된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파각해서 나온 쌍둥이, 이거 뭐라 해야지, 샴거북이라 해야 되나? 그 거북이의 알껍질이라고 합니다.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두 마리가 나온 거지? 자, 여러분 추가 영상, 보너스 영상인데요. 오늘 여기 들어가면 진짜 정말 특이한 동물들 또 볼 수 있거든요. 겸사겸사 또 수입도 온대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기 되게 이쁜 생물들 많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아, 어제 마침 수입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요? 한번 인사 네.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덕편의 홍덕표라고 합니다. 아, 우리 덕편의 사장님 진짜 엄청 오래 하신 분인데요. 어,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아브로니아인데. 우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게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한 100마리 정도 수입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만에 거의 다 분양됐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서류 작업해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와, 색깔 너무 이쁘다. 만져봐도 되나요? 네. 아브로니아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멕시코 쪽? 그쪽에 네, 주로 서식 다 네, 하죠. 맞아요. 얘가 로컬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아브로니아 그라미니아? 네. 라는 종이죠? 네. 내가 오늘 처음에 이제 보너스 영상이라 한 게, 별거북이에서 이쁜 동물도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눈 호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어디서 왔어요? 이 친구들 서식지는 멕시코인데, 네. 이제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오, 우와, 근데 색깔이 좀 다르다, 얘는. 네, 개체마다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라미니아 중에서도 네. 칼리코로 변이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와. 근데 칼리코도 타입이 되게 다양해. 제가 또 다른 애도 또 꺼내드릴게요. 아, 야야야, 아파. 아, 어, 이 녀석. 야, 나 악어한테도 물려봐서 넌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지롱. 그런 식으로. 우와. 타입이 되게 많다. 야, 어쨌든 이런 생물들도 지금 왔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로니아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정말 다양한 색감이 있고, 얘네들이 진짜 난태생이라서 새끼로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 새끼가 갑툭튀로 나오기도 합니다. 얘는 아브로니아 대피라는 애인데, 아브로니아가 주로 화려한 색깔 때문에 네네. 인기가 많은데 얘네는 약간 아잔틱 같은 느낌? 아, 조금 단색인 매력이 있어요. 이게 남미 용도마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저도 아브로니아 입양하러 겸사겸사 온 건데 이따가 데려가야지. 아, 그리고 또 새로운 종이 왔는데, 우와, 이것도 어제 같이 온 아시오예요. 멕시칸 자이언트 혼 리자드. 와, 얘들 진짜 이쁘다. 어, 브루님은 혹시 얘네 키우면서 눈에서 피 뽑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얘네 괴롭힐 수도 없고. 네. 다큐멘터리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얘네가 눈에서 피 나온다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방어하기 위함으로 눈에서 피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본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다큐멘터리에서만 봤고요. 이제 사막에서 서식하는 이제 건개형 도마뱀인데,
정말 귀엽죠. 이거는 지금 작은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가 되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인데 손에 한번 올려도 돼요? 아, 네네. 한 번만 올려볼게요. 네. 넓직하니 약간 공룡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건 되게 특이하게도 얘네들 경기 안 할 때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 가시가 그냥 그래요. 이제 소니 데빌이라고 제가 호주에서 촬영하고 싶어서 4박 5일 동안 그것만 찾으러 다녔었는데 그 친구 여기 사진에 보이는데 얘도 되게 이쁩니다. 아, 그리고 이 대표님이 번식한 거라고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짜잔. 이거 한 마리죠, 얘? 네, 여기 한 마리 엄청 여러 마리예요, 지금. 와. 여기도 보시면 아직 안 나온 아이가 이렇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와. 여기도 여러분들 이거 볼파이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뱀 중 하나거든요. 독이 없고 반려뱀으로 많이 사육을 하시는데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뜯어도 돼요? 네, 이미 영양분을 다 흡수한 애들이라서 나오기 직전에 알 속에서 잠깐 쉬다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미 충분히 쉬어서 다 나왔는데 이 친구도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단계예요. 와, 근데 지금 한 부모한테 나온 애들인가요? 네, 맞아요. 엄청 다양하죠. 다 다른데요? 네, 그게 볼파이톤이 진짜 매력적인 게 얘네는 이제 오늘 부화하고 있는 애들이고 어제 네. 부화한 애가 있는데 걔네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대표님 포켓몬스터도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네, 아직 동심으로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바나나 콤보들. 얘네는 전부 다 바나나들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보시면 얘는 뭐예요? 바나나 블랙 파스텔이에요. 블랙 파스텔. 네. 일반적인 바나나들은 노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뭐 마호간이나 어두운 계열 목포랑 바나나랑 만나면 이렇게 주황색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꼬리가 이렇게 생겼네. 아마 이 친구가 이제 실드테일 아가마라고 하는 아가마 종류 중 하나인데 이런 귀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야, 땀파고 있어. 아, 귀여워. 너 땀파는 거야? 자, 그리고 대표님이 또 번식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엄청 귀엽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얘는 태어난 지 한 2주 정도 된 우와 모니터들이에요. 이가 소형 모니터 종류가 하나인데 직접 번식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에키 모니터는 제가 네. 매년 꾸준히 번식하고 있어서 1년에 한 150마리 정도 와. 태어나고 있어요. 어디 나라에서 온 아이들? 얘는 호주예요. 아, 호주. 네. 모니터 종류가 진짜 호주에 엄청 많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번식을 하고 있는 개체가 있다고 네. 합니다. 이제 캔디 버튼이랑 옐로우 스팟들도 우와 생산을 시작했어요. 알 엄청 크네. 네. 지금 저 하얀 것들이 알인데 와 지금 보시면 사육장마다 코르크 튜브들이 있는데 얘네가 튜브 안에 다 알을 낳아놨어요. 우와 이거 엄마 아빠가 네 앞에 있는 애가 아빠고 지금 뒤돌아 있는 애가 엄마예요. 아 이게 지키고 있구나. 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잡아본 적 있는데 여러분들 토끼가 예전에는 사이테스 종이 아니었는데 이제 사이테스 2급인가? 몇 급으로 됐죠? 2급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울 때 서류 소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죠? 국제멸종 위기종을 지금 번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진짜 별거북이부터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우리 덕표 사장님도 번식을 굉장히 잘해서 새로운 생물들 수입도 하고 번식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고 다들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